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는 것이 흑마술입니다. 이 흑마술의 매력은 예. 바로 효과가 나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선생님만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러 왔어요. 뭐지? 떨리네. 네, 흑마술. 아, 흑마술. 이게 무슨 뭐 까만 마술인가요? 까만 마술. 오, 말 되네.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흑마술은 무엇인가? 오컬트적인 거죠. 흑마술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마녀. 예. 역시 흑마술하면 또 눈꽃 마녀가 아니겠습니까? 흑마술이란 것은 악의적인 주술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흑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는 표면적인 부분을 갖고 논한 거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근접해서 들어가 보면 흑마술이란 것은 어둠의 힘을 사용하는 주술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마술과 연결을 해서 제가 가끔 카스 사진이나 커뮤니티에 보면 마방진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흑마술을 펼치기 위해선 필수 조건에 마방진이 들어가고, 그 마방진을 펼쳐서 원하는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떤 거냐면 마계, 축생계, 지옥계, 천계, 이렇게 각각의 세계에서 포털 사이트처럼 문을 열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끌어오느냐, 그것이 흑마술의 시작이고, 일단 흑마술을 펼칠 때 왜곡된 생각은 까만 마술,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절대 오산이야.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는 것이 흑마술입니다. 왜곡된 시선을 벗어나서 흑마술의 진정한 의미는 어둠의 마법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을 했어. 드라마에 보면 내년 네가 살을 날렸구나, 살을 쳐내자, 살풀이 하자 이러잖아. 그러한 살, 주술, 비방 이러한 것들과 맞짱을 떠야겠죠.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을 살리는 것이 흑마술이고, 이제 2편에 또 추가 설명 들어갔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백마술, 흑마술, 그러니까 흑과 백이라는 걸로 두 개로 나누면, 이제 우리가 속되게 생각하면 착한 주술, 악의적인 나쁜 주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길흉 화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술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걸리면, 누가 나를 비방을 쳤어, 방법을 한다고도 하죠. 흑마술에는 세분화해서 나누면 마방진을 치고 그 위에 주술적인 부분에 도술, 도법, 주술, 술법 포함되죠. 비방 포함되죠. 저주술 포함되죠. 생명을 살리는 백마술도 같이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흑마술, 그리고 흑마술을 쓰는 제자는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마술과 맞짱을 뜨기 위해선 그만한 능력을 가진 제자하고 방어벽을 쳐야겠죠. 전 개인적으로 흑마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제자고, 또 그걸 진짜로 증명하는 제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좋아합니다. 흑마술을 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요 실화야. 그리고 그 엄마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저희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도 달려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딸이 딴 데서 유명한 데서 네 번의 구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미쳐서 정말로 아무데나 가서 도둑질도 하고 그냥 기절하고 술을 먹고 미친 듯이 대들고 집을 나가 안 들어와 행방불명이야.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증세가 점점 더 심해졌죠. 귀신 그 환시 환각 환청 다 듣고. 근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못했죠. 빙의가 걸리고 미쳐있는 딸이 그 구청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저는 흑마술을 이용해서 허수아비로 대상 오보제를 만들어 놓고 시술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3시간 만에 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지나서 제가 계속 굿당에 있었으니까 개항 굿당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멀쩡해서 왔으니까 이 흑마술의 매력은 바로 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엄청난 도력의 힘을 신공을 쏟아붓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을 보는 아주 위대한 도술입니다. 흑마술에 관하여 이렇게 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라 다음 컨텐츠로 선생님이 흑마술에 이게 뭐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이렇게 나눠서 사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